따라서 지금의 수급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코스닥 지수 상승과 함께 시세 분출로 이어진다면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김영구, 이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이번 주 상승세를 펼쳤던 국내 증시가 마지막 거래일 아쉽게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 3월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시장 그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PPI는 이미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그 반등장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2700을 갈까? 그랬는데 왔고 네. 2800도 무난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도 900포인트를 향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는 반도체주들 하락에 따른 반등, 이 반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 것 같고요. 밸류업 종목들의 상승, 이것 또한 역시 지수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또 2차전지 또한 주도주들 논리로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도 좀 흐름을 좋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마지막 주간으로서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상승을 하고 아직 실적 발표가 하지 않은 테마주 같은 경우는 매수를 자제하고 반대로 호실적 발표를 하고 상승하지 않은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순환매 장세 속에서 다음 주 상승 바통을 이어받을 핵심주 엄선해보도록 할 텐데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할 원픽 만나볼까요? 2차전지 저 PBR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2차전지를 준비하셨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신 키워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앞서서 서로 준비한 섹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볼게요. 네, 일단 자동차 부품주 골라오셨는데 네. 눌림목 조정을 충분히 줬으니까 반등을 또 시작하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건 반도체와 2차전지의 수급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이 안 가야 이 자동차 부품주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들을 잘 지켜보시다가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매수를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워낙 조정을 받다가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튀어가는 타이밍이라서 매수 타이밍으로서는 뭐 최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신 키워드에 대한 매력 발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주식이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볼까요? 재충전 끝 먼저 출발한다. 정부가 끌고 현대차가 밀고입니다. 그럼 먼저 2차전지주 좀 들어볼게요. 네, 2차전지주들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거든요. 가격이 낮아지면서 충전 시간도 짧고 멀리 가는 것.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전지의 핵심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무엇인지, 실적 베이스인지, 대규모 수주 베이스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것들이 바로 그런 논리에 입각한, 주도주 논리에 입각한 종목들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근 대표님은 이제 저 PBR 뭐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섹터 내에서 이제 부품주를 보시는 거네요. 네, 보면 2월 달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8조 원 이상 매수하면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제일 많이 매수한 게 현대차입니다. 역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 PBR 섹터로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고 이것은 자동차 부품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 뭐 그동안 뭐 수혜를 받지 못했던 IRA 법안 수혜까지 받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부품주에게는 뭐 절대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 발표하고도 아직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따른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신일에너지, 나노신소재, 코스모신소재, 그리고 서현이화, 성우아이텍, PHA입니다. 각자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필에너지, 나노신소재, 코스모신소재. 이 중에 나노신소재나 코스모신소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추천을 드렸고 수익도 지금 나 있는 상태이니까 이 종목들의 부연 설명은 하지 않고 가격대만 말씀을 드리고 필에너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필에너지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꼭 좀 매수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죠. 자, 일단 코스모신소재를 보면 기능성 필름 관련주죠. 이래서 양극화 물질의 특성화 기업인데 이 종목을 매수하려면은 적정 매수가는 18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면 됩니다. 목표치는요 20만 원과 돌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나노입자를 다루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요 적정 매수가는 14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단기 수익 목표치가 15만 원에서 16만 원, 단중기가 17만 원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필에너지를 보면 이번에 그 삼성 SDI가 연내 지름 46파이 그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은 25년쯤 가능하다고 했었죠. 지금 테슬라가 채택한 것도 46파이 배터리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이 대세가 배터리 쪽이 게임 체인저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필에너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삼성 SDI가 연결돼서 지금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규모 수주면 결국 뭐예요?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꼭 해주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적정 매수가는 3만 원에서 2만 7천 원 사이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눌림목이 나온다면 2만 5천 원까지도 줍줍 해주시면 될 겁니다. 목표치는 3만 2,500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가 단기고요. 단중기로는 4만 원과 돌파 예상됩니다. 네, 역시 이제 자동차 부품주 서현이와 성우아이텍 PHA. 네,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부품주로서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총계 PER이죠. PER이 0.57로 1보다 낮은 저 PBR 종목으로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여기에 4분기 호실적까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성우아이텍 같은 경우도 PBR이 0.46배. 초저 PBR로서 정부 정책에 따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적을 본다면 2023년 영업이익이 2,186억인데 시가총액은 7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적 대비 초저평가 위치에 따른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신다면 최대 거래량이 나오고 현재 눌림목이 나와 있는 21 이동 평균선 위치에 그런 위치에서 매수 가능한 위치 자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우아이텍 같은 경우는 2021년 미국 전기차 시장을 보고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면 직접적인 수혜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좋은 종목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HA. PHA 같은 경우도 저 PBR. 그리고 미국의 공장이 진출해 있고 그리고 4분기 호실적 종목으로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타이밍이 딱 공매도 금지 시작하고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새롭게 앞으로 장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부정거래 사건이 전년 대비 40%가 넘게 증가했고 시세 조종 사건의 경우에도 28%나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갈수록 고도화, 진흥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불공정 거래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하는 금융범죄인 만큼 강력한 규제는 물론이고 투자자 스스로도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SBS 비즈.